영어 먼저 귀를 뚫어라.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영어의 이성엽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김나영 선생님 나와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리듬 오늘 훈련할 리듬 훈련이 아마 그 같이 수업하는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 네, 벌써 네. 이제 13번째 방송인 것 같아요. 13번째 방송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에피소드가 더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 남은 에피소드는 여태까지 했던 발음들을 제가 혼자서 반복하는 예, 반복학습하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할 얘기는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다르게 리듬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여태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네. 오늘 할 얘기는 어떤 거냐면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강하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네. 내용이에요. 예, 먼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단어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네. 어떤 이제 액센트가 없이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저희가 예문을 보고 있죠. 네. I가 볼드체로 돼 있죠. 네. 강제로서 이 강하게 I를 강하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강세를 주지 않고 평범하게 읽으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렇게 될 것이고 I를 강하게 읽으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차이냐면 강세를 주지 않으면 내 생각에 내 가방이 도둑맞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I를 이렇게 I think 이렇게 강하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에는 네. 내 가방이 도둑맞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장이지만 어떤 단어를 강하게 읽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think의 강조가 돼 있죠. 네. think가 이제 볼드 처리되어 있는데 네. I think my bag was stolen. 그러면 대답이 you think so? So you're not sure about that? But you're not sure about that? 뭐 너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너 확실하진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I think 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뭐 what about you, Matt? 이렇게 Matt, 너는 어떠니?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문장처럼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라고 하면 없어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런 느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네. 문장이지만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라고 하면 내 생각엔 내 가방이 도둑맞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야 다른 건 괜찮아? 가방만 없어진 거야?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강조를 읽으니까. 근데 리듬이 없으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렇게 아무 이양 강조를 주지 않고 강세를 두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그럴 땐 생기지 않는 느낌이 뉘앙스가 이렇게 단어 어떤 단어를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을 보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라고 하는 거죠. 내 가방이 이제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가방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 가방은 어떠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대답이 네. 그럼 why don't you check your bags as well 이렇게 나오는 예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네. 상대방이 are you sure didn't you lose it 너 잃어버린 거 아니야? 도둑 맞은 거 맞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I think my bag was stolen에서 어떤 걸 강조를 해볼까요? 내 가방이 없어진 것 같아. 네. 그런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죠? I think my bag was stolen.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확실하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I think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네. I think my bag was stolen.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내 가방이 도둑맞은 거야. 그렇게 할 때는 I think my bag was stolen.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말할 때, 회화를 할 때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고 네. 싶다는 건 영어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네. 어떤 단어를 강조를 하냐에 따라서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네. It is raining outside 라는 문장이 있어요. 네. It is raining outside.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걸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Is it raining outside? 이렇게만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is raining outside를 It is raining outside, right?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이고 앞에 Do you think를 붙여서 Do you think it is raining outside?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말이라는 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말처럼 조금씩만 바꿔주면 그리고 뉘앙스를 어떻게만 조금씩만 바꿔줘도 충분히 의문문도 될 수도 있고 긍정문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전달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까 It is raining outside에서 문장을 또 어떻게 바꿔볼까요? It is raining outside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비를 강조하는 네. 비가 와. 지금 오고 있는 게 네. 비가 오는 거야. 네.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거야.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It is 네. raining outside. 그러면 비가 오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It is raining outside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지금? 네, 네 그런 지금.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네. 지금 비가 오는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It is raining outside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밖에? i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와. 네, 지금 밖에. 네. 밖에 지금 비 오고 있어. 뭐 당연히 집안에 비가 오진 네.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말을 할 때 그냥 그 톤이 없이 It is raining outside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It is raining outside 라고 하는 거 아니면 It is raining outside 라고 하는 거하고 다 느낌이 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단어마다 있는 발음을 제대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리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도 어떤 단어에 강세를 둬서 말하는가를 네. 잘 들어두면 정말 좋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그 했던 시간은 리듬이 바뀌면 문장의 뉘앙스가 바뀐다. 네. 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CN 필리핀 방송